주사님 MBTI 뭐예요? 예전에 해본 적 있었는데 뭐더라? 주사님 왠지 일단 E 약간 감성적이니까 N? ENFJ일 것 같은데? 그 무슨 뜻이에요? 완전 그 성격 파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성격 파탄 아니고 일단 외향적이죠. 아닌데 난 어쨌든 또 내성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거 그냥 완전 혈액형 발전형 아니에요? 아, 진짜 모르시네. MBTI는 사이언스예요. 사이언스. 혈액형 4개니까 이제 아, 4개 더 생겨갖고 4 곱하기 4. 이건 성격 분석이란 말이에요. 성격 분석. 뭘 모르시네 아직. 아, 팀장님 ESTJ일 것 같고 과장님이 좀 어려운데? 과장님 완전 E에 ENTJ일 것 같은데 맞을까? 그래서 준비했어요. 오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니 이거 안 믿는다면서요? 다 보고는 있죠. 이게 인터넷으로 하는 것보다 종이 정식 검사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 하더라고요. 양산시 가족센터에서 하는 건데 나중에 전문 상담사? 해설사? 이런 분이 디테일하게 상담도 해준다 하더라고요. 일단 과장님, 팀장님 해야 되니까 다녀오세요. 팀장님 검사 하나만 좀 해주시죠. 과장님 이거 검사 한 번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네? MBTI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MBTI? 몰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이거 받아왔는데 이제 출발하나요? 아, 여기에 가족센터가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양산시 가족센터의 선임 상담사로 있는 네, 유나연입니다. 저는 양산시 가족센터 선임팀원 심연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아니, MBTI를 작성해왔거든요? 네, 상담실 안내드릴게요. 네. 중구동에 이렇게 센터가 있는지 몰랐는데 양산시 가족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양산 모든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가족복지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가족상담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양산시 가족센터랑 MBTI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네, MBTI는 저희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는 성격심리검사 중 하나인데요. 저희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뭐 친구, 동료 등과 같이 다양한 관계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돕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명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서로가 상반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얘기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닌데 왜 이 말을 하는 거지? 무슨 의도로 하는 거지?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 서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덜 발달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하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성격 검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고 서로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성격심리검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 저 진짜 해보고 싶어요. MBTI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선호도 검사라고도 얘기를 좀 도와드려요. 어떤 과일 혹시 좋아하세요? 최근에는 딸기. 저는 복숭아 되게 좋아하거든요. 서로 다른 과일을 좋아하고 있다고 해서 그거 좋아하면 안 돼. 그거 틀린 거야 라고 할 수 있나요? 아 그렇죠. 아 그렇지 않죠. 심리적인 성격도 선호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류한 게 MBTI. MBTI 매니아답게. 네, 얼굴하고 있죠. INFJ로 나오셨는데 많이들 아시듯이 이렇게 영어 단어 8가지로 되어 있어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지 다들 잘 모르시고 그냥 조합된 부분들만 보고 이 성격 나쁘다. 작년 뭐 MBTI 있다 그러고 요새는 회사 내부에서도 MBTI로 성향을 파악해서 면접 때 활용을 한다는 그런 말도 전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회사에서는 MBTI 검사 결과지를 취업할 때 채용 서류로 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인사말이 이제 MBTI 뭐냐 혈액형 있나요? 혈액형 뭐예요? 이러는데 요새는 MBTI 뭐예요? 이러고 나랑 같네? 아니네 막 이러고 사실 E랑 I는 사회성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에너지 방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I도 사회성은 있어요. 맞아요. 저도 네. 사회성. 에너지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자주 맞아요. 쓰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풀 때 혼자 노는지 아니면 다 같이 노는지. 외향성은요. 사람들이랑 교류를 하면서 충전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떨어져요. 내향형은 혼자 있을 때 충전이 되고 네.
사람을 만나면 써요. 맞아, 맞아. 피곤해지지. 응. 이제 나 혼자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 충전하고 괜찮아져야 나와요. 저도 좀 약간 그런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혼자 있고 싶을 때가 간혹 다들 있으실 거예요. 아, 좀 날 아무도 안 괴롭히고 나 혼자 좀 내버려줬으면 좋겠다. 아, 그렇지. 그게 나는 내향이 아닐까 하고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이랑은 좀 달라요. 아, 네네. 그치. 그러니까 외부의 자극이 너무 많으니까 그건 그치? 당연히 심이 필요한 거고. 네, 그건 당연히 실패한 거고. 아, 네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 직장 생활에서랑 그냥 개인적인 인간관계랑 다른 거죠. 아, 다른 거죠. 그쵸? 저희가 사회생활을 만들어진 모습이죠. 내 진짜 모습으로 사회생활 못 해요. 회사에서는 굳이 내가 저 사람한테 왜 다가가야 되지? 아, 그죠. 어, 그럼요. 사회 더 만나면 인사 안 할 사람인데. 같이 이렇게 만나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 그렇죠. 내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웃으면서. 이렇게. 간혹 사람들이 사회적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을 해요. 저는 사람들이랑 있는 너무 힘들어. 둘이 만났어요. 제가 E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기 근처라고? 잠시 들릴래? 제일 싫어. 진짜 싫어. 아니면 싫다고 해서 그 친구를 오지 말게 하거나 아니면 본인 집에 가요. 맞아. 아니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멀어야지. 근데 E는 같이 인사하고 놀자. 저는 거기서도 약간 헷갈리는 게 누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래 오라 해. 근데 속으로 안 왔으면 좋겠는 거 있잖아요. 속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속이 진짜 내 마음이잖아요. 왜 이 상황에서 내가 왜 굳이? 굳이 근데 어렸을 때는 아니었거든요. 어렸을 때 새로운 사람이 온 게 즐겁고 그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새로운 사람 알아가는 거 자체도 엄청 즐겁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안 그래도 피곤한데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거는 그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피곤한 도전 내가 친구랑 뭔가 소통을 하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기회가 많다면 내가 조금 건강하다면 근데 내가 지금 피곤하고 예민하면 외부 자극을 계속 차단하는 거죠. 이게 살쪄서 그런가? 정신검사 S 나오셨거든요. 저희가 이제 S랑 N은 잘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두 분한테. 네. 시청에서 여기 오는 길을 저한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그 시청 뒤로 들어오면 포도라는 와인 전문점이 있거든요. 거기를 가가지고 쭉 거기랑 옆에는 공사장 있고 그래서 쭉 내려와가지고 한블럭 가서 쭉 직진해서 들었어요. 어떻게 오셨는지 길을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오는 길에 도로를 새로 포장하는 공사를 해서 그 중간 구간에 횡단보도랑 그런 걸 다시 칠하고 있었고 거기가 중간 지점이고 여기가 이제 오케이 도매집 2층에 있다. 여기서 간혹 시켜 먹는데 그래서 배달료가 좀 비쌌다. 그런 생각, 이런저런 생각 하면서 옵니다. 길 갈 때 뭐 어디서 우회전하고 직진해서 그런 생각을 애초에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설명이 두 분이 같은 길을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길에 대한 관심도는 없으시지만 굉장히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길의 상황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억을 하고 계세요. 나의 경험이랑 연결을 지어서 배달료가 비쌌네 까지 연결이 됐어요. 그 집이 해가 잘 나와요. 사실은 너무 그런 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또 지루하다 이런 얘기 좀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냥 사실 아까 그 횡단보도를 칠하고 있다기보다 도로가 새로 깔렸는데 횡단보도까지 칠할 예정이었고 만만 새로 깔려있었어요. 오는 방향이 가는 길만. 그래서 그 위에 사실은 과속방지턱 거기서 이쪽은 좌우 다 칠했는데 여기 노란색이랑 이제 마무리하는 부분만 남았단 말이에요. 중간쯤에 하나 두 번째 저걸 저렇게 칠하고 있네 이런 생각. 그렇죠. 굉장히 사실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그쵸. 그니까 지금 피드백을 받으신 거잖아요. 너무 디테일하게, 장황하게 얘기한다. TMI다. 약간. 이렇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약간 위축되신 것 같긴 한데, 이 S랑 N의 차이는 정보 수집이거든요. N은 육감적으로 기억을 얻어요. 근데 S는 오감으로 정보를 얻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래서 저희가 막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해도 실제적인, 그래, 그럼 우리 당장 뭐를 하면 되겠노?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럼 이거 다음에, 우리 그 다음엔 뭐 할까? 하면서 그 얘기를 자꾸 뜬구름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S랑 N은 시야가 굉장히 다릅니다.
아 이게 재밌네. 사이언스라니까. 사이언스라고. 네. S형들은 등산로도 많이 가야 등산로가 나오잖아요. 네. 그 등산로를 이제 꾸준히 가요. 딴 데 안 가요. N형은 나 진짜 길 진짜 많이 다녀. 지름길 찾아다녀. 그쵸. 난 지름길 찾으러 다니거든. 네. 가능성 1로보다 1로 더 빠를 수 있어. 이 빠를 것 같은데 1로 가보고. 바로 앞에 가는 사람들 어디 그렇죠 그렇죠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길은 나와 또 그렇죠 길은 나와 아니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스트레스 바로 받는 키 앞에 사람들이 바보냐 다 알고 갔지 그래서 이 길이 쉬운 길이야 안전하다는 거 그렇죠 안전도 지향이야 근데 그 낙엽 밑에 밟았다가 안에 뭐가 있을 수도 있는데 폴이 있을 수도 있고 뱀이 자고 있을 수도 있고 뭐 가능성이 많다는 거 빨리 가고 맞아 맞아 좀 새로운 길을 또 해서 시간도 단축하고 그 약간 저는 지도 저 혼자 지도 그리는 거 좋아해요 머릿속에서 맵 그려가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가지고 저 여기랑 여기 만나네 이런 거 어플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그걸로 답답하면 바로 시계 내비게이션 사야 돼요 그쵸 디테일하게 지금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다 정보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이제 T랑 F 이제 결정하는 방법이에요 T랑 F 또 두 분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다 다른데 네 자, 내가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할 때 네. 어떻게 대하는지 아 저 제 남편이 T고 제가 F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 이런 이런 때문에 너무 속상했다 너무 짜증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아니 그게 왜 필요해? 그냥 공감만 해줘 아 네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네가 많이 짜증났구나 아 그렇게 위로해주는 걸 저는 바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넌 계속 그렇게 힘든 상태로 남겠지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가 나는 근데 그 원인 제거도 그 내 원인 알아서 제거하지 않고 계속 내버려도 계속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 제거도 내 알아서 대화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내 알아서 하는데, 그래도 이제. 내 알아서 하면 되면. 내 알아서 하면 돼.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네가 알아서 할 거면 내한테 이걸 뭐하러. 네가 내한테 그렇게 얘기한 것도 하고, 신중하게 틀어가지고. 그쵸, 보니까. 결론 내렸는데. 그래서 남성분들이 되게 T가 많습니다. 그쵸, 그쵸. 그리고 여성분들이 F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오셨, 많이 올라오셨는데, 이야기 다 하셨어요. 관계가 중요한 것, F. 사실이 중요한 건 T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머릿속으로 알고리즘이 정리되어 있어요. 분석해요. 이건 원인, 이건 결과. 상담을 하면 머릿속으로 얘가 잘못됐네. 얘는 이거네. 그럼 얘는 어떻게 하네. 이런 얘기들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나와요. 이게 이 사람을 괴롭히거나 상처 주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그 사람한테는 내가 더 익숙한 방법이기 때문에 말하는 것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감정형은 좋아와 연결이 있잖아요 나는 회사 사람이랑도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나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이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도 관계를 끊고 싶지 않아요 불편하고 싶지 않은 거지 맞아요 나는 그 나의 감정만 해결하면 돼 맞아. 내 감정만 사실은 상관 이 사람이 나 얘기해서 괴롭혀도 상관없어요 저 불편한 감정만. 것 때문에 맞아요 불편할까 봐 자기가 해야 될 걸 못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뭐야 그게 계속 스트레스 받는다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고형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비평을 하고 자연스럽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계속 제시해주고 싶어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방법이 T는 해결책 제시인 거예요 왜냐면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래 너가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도록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니까 T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각자가 내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이 다른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표 네. 마지막 지표가 이제 J랑 P 아 이건 확실히 그 P는 게으르고 네. J는 규칙적이다 이런 계획적이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쳤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자 그러면 제가 똑같이 아까처럼 질문을 드릴게요 두 분에게 네. 지금 상상 질문이에요 네. 드릴 순 없지만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네. 각각 100만 원 드리고 김해 공항에 태워드릴 거예요 네. 제주도 티켓을 드리고 네. 일주일 동안 다녀오실 거예요 네. 일주일 동안 제주도 어떻게 여행하실지 얘기해 주세요. 저 일단 맛집 리스트 다 뽑아가지고 그 지역 이게 지도 있잖아요. 지도에서 제가 돌아다닐 곳마다 맛집 리스트 찍고 그다음에 거기에 갈 수 있는 머리 들으셨어. 갈 수 있는 그 근처 근방에 있는 핫플레이스 핫플레이스 이런 데 탁탁탁 찍어가지고 거기서 그 구성 다 맞춰가지고 자 어떠실까요? 가는 길 집에 들려가지고 텐트 챙겨가지고 어디 비양도 나가서 백패킹 좀 해보고 한 먹는 거야 근처에 뭐 어디 뭐
국수집이나 이런 데 유명한 데 가서 대충 내려서 대충 내려와서 먹고 아까 그냥 한숨에서 모든 얘기 내주네요. 에어비앤비도 대충 괜찮은 집 있어요. 대충 괜찮은 집으로. 에어비앤비 사실 저 숙소 예약 또 제주도 가서 하거든요. 처음 잘 집만 예약을 해놓고 가서 찾은 적도 많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면요. 네. 두 분이 지금 피고 제이시거든요. 네. 계속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세요. 명확해요. 핫플레이스 그리고 맛집 투어 하겠다라는 네. 목표가 있어요. 과정과 결과 중심이라는 거예요. 벌써 지쳤어요, 저는. 네. 그래서 P와 J는 우리가 외부 세계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태도를 보는 지표예요. 태도 지표. 그래서 각자의 방을 보시면 보여요. 이제 판단형은 정말 통제가 잘 되어 있어요. 조직화된 생활을 좋아해요. 정리가 돼야지 내가 그걸 잘 찾을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인식형은 책도 누워있기도 하고 책상에 안 누워도 상관없어요. 왜? 나는 유연성이 내가 편한 대로 지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제 나름대로 다 각자의 위치가 있거든요. 그게 단지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의 규칙은 있어요. 제 하지만 규칙대로 이제 이 상황에서 제이가 봤을 때 있고. 이게 무슨 규칙이야가 그쵸? 되는 거예요. 그 분류가 있어야죠. 니네들이 뭔데 나를 판단을 해. P의 성향을 가진 자녀랑 J의 성향을 가진 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막 집이 너무 더럽고 방이 너무 엉망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P의 아이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나도 쓰레기는 딱 버리는 데만 버려. 그러니까 본인은 규칙이 정해져 있을 뿐 그지만 그게 꼭 쓰레기통은 아닌 거죠. 아 본인의 규칙대로. 본인의 규칙대로. 나는 어디 어디는 쓰레기통 버린 쓰레기를 버린다는 규칙이 있지만 그게 제2의 입장에서는 그게 무슨 규칙이야가 되는 그치, 것뿐인 그치.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잡으면 제2는 굉장히 뚜렷하게 몇 시 몇 분에 만나라고 하면 P는 저녁에 보자 이렇게 했다가 저녁에 내 컨디션 별로 안 좋으면 다음에 보지 뭐 약간 이렇게. 눈빛으로 모두가 이렇게 듣고 계시네요. 친구 만날 때 친구 어디 먼저 들어가 있어서 뭐 30분 먼저 들어가 있는데 뭐 사람 엉망진창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걸 보는데 무슨 일 안 생기죠. 블록하게 그냥 이렇게 그 무슨 일 생길까 봐. 나는 계획이 있거든. 7시 반에 약속이면 최소 7시 20분에는 도착할 수 있도록 루틴을 짜야 돼. 그 씻는 시간까지도 시간을 정해. 그쵸? 제이디 씻는 시간부터 정해서 내가 이 시간까지 나갈 수 있게 딱 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7시 30분이라는 이 그 명확한 시간이. 시간이 친구들 만날 때는 그렇게 하죠. 근데 일할 때 만약에 뭐 한 7시쯤 밖에 이건 저는 정상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도 러프하게 가고 뭐 서로 러프하게 가는 방향으로 한 거지. 옛날에는 누가 시간 약속하는데 일하는 관계에서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처음에 여기서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그렇죠. 나가서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모습 말고 다른 모습으로 애를 쓰는데 사실 부딪혀보면 그 하나의 모습으로 저를 살 수가 없거든요. 그쵸. 계속 만드는 거죠. 계속 하나씩 하나씩 나의 다른 모습들이. 맞아. 그래서 맞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내가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아 이게 재밌네. MBTI 이제 사이언스. 그 이러면 저랑 팀장님의 MBTI로 업무 성향 분석?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잖아요. 두 분이 같으시더라고요. 아 팀장님 과장님이 같으세요. 뭐예요? ESTJ. ESTJ. 네. 내 남편도 ESTJ예요. ESTJ. 부들부들. 왜 팀장이 뭐? 아니 내 남편이 ESTJ인데 남편이 세 명이나 있다는 거잖아. 한국 분들이 ISTJ가 진짜 많아요. 조금 외향적이고 기업가 분들, 그러니까 좀 CEO 유형들 분들이 ESTJ시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연배가 있으신 남성분들은 대부분 ESTJ가 많으세요. 내 남편은 90년생인데 왜 ESTJ지? 이 지나친 건의와 이 성급한 결론과 결정. 누구의 기준이야? 이게 무슨 저만의 결정으로 이게 그냥 흑백 논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이거 아니면 이거 끊어버리는 느낌. 독단적으로 처리하죠. 이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추진력 있다, 일 참 잘한다, 참 똑부러진다, 빈틈없다. 반면에 공감 좀 해라. 같이 있는 사람 공감하는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선주사님께서도 아마 이러한 사각지대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사결정을 할 때 실제적인 자료가 좀 부족해. 아 맞아요. 현실적인 정보. 아 왜냐면 그래서 싸울 때 항상 네가 말하는 그 근거가 뭔데? 저는 그 근거 없이 그냥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거 없이 왜 얘기를 하냐고. 아니 내 나의 경험으로. 세상에 그냥이 어디 있어요? 그냥이 있는 육감, 사람도 있죠. 육감이죠.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치 그게 내 근거, 내 근거. 왜? 그게 그 내가 느꼈을 때 이것도 왜? 나의 감정이고 생각이니까 그치. 이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건데 T의 입장에서는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맞아. 네. 내 감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내가 느끼는 감정을... 부분도 어떻게 보면 발언할 수 있는 건데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좀 시야가 다른 거예요. 아니, 이걸 정보로 보는 게 아니라 좀 녹음점에서 근거를 물어봤잖아요. 근거를 그렇죠. 아니 근거가 꼭 사실에 입각한 근거일 필요는 없다는 게 나의 주장인 거지. 그렇죠. 만약에 부부가 집을 산다. 그럼 왜 저기에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냥이 될 순 없잖아요. 그냥 저 집이 좋아서. 디자인이 좋아서. 정확한 정보로. 맞아요. 없어요. 왜? 애는 디테일하지 않아요. 현실 정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다른 상사 부분이랑 이렇게 네. 궁합이 어떤가요? 아니 궁합도 나와요? 궁합까지요? 궁합은 사주를 보자. 일과 관련된 부분들은 상사분이랑 잘 맞으시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이제 연애의 관계에서는 저는 좀 덜 맞는 편인 거네요. 어떻게 보면 시야가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상사분들은 현실 얘기하고 있는데 전제 미래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두 사람 저랑 궁합이었던가요? 지금 두 분은 네 개가 다 다르신 거예요. 안 맞다. 네 개가 다 다르세요. 네. 저희가 다르다고 해서 안 맞다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MBTI 해석은 조금 도와드렸고요. 가족센터라는 말이 되게 추상적이라서 그런데 제가 방금 받았던 상담 말고도 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지 저희가 양산시민 대상으로 모든 가족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 학년기 가족 뭐 청소년기 가족 아니면은 그 모든 가족들이 이제 다 출가를 하고 이제 부부만 남게 된 이제 성인기 부부 가족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손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전부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 모두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부모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니면 자녀 대상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인 가족도 가족이 되나요? 네, 양산시 가족센터는 올해부터 1인 가족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것도 약간 들었는데 경남 최초로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신감 있게 어떤 프로그램 진행하는지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 상관없이 뭐 계층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해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카카오톡 채널 그리고 이제 인스타에서도 많은 홍보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넣어주시면 네, 많은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제가 여쭤보고 설명을 듣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한두 가지 긍정적인 사례가 있었다면 저희가 2020년도 코로나19가 심해지면서 아이들이 전부 학교를 가지 못하고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가정 내부에서 활동을 하고 외부 활동이 제한되다 보니까 많은 가족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하고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도 조금 마찰이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가족 캠프를 기획을 해서 각 가정마다 카라반 한 대를 제공해서 카라반 내에서 가족끼리 보드게임을 하거나 미션 활동을 통해가지고 가족 관계가 증진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고 나서 타센터에서도 비대면 가족 캠프 어떻게 했냐 물음도 많으셨어요. 타센터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하셨죠. 이렇게 저희가 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네, 특정 사례로 된 건 아니지만 네, 대통령상도 받게 되었었습니다. 오, 진짜요? 또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또 올해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족 네. 캠프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아. 저희 5월에 진행되니까 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그럼 선생님 아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상담을 해주시잖아요. 네. 요거를 진짜로 본인이 요거 전공을 하신 거예요?
네네. 상담으로 이제 대학교 학사 그리고 석사까지 전공을 하고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자시네. 아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상담이라는 게 뭐 사람을 상대하는 일도 있고 범위 자체가 가족이라는 범위를 딱 들고니까 너무 광범위해져서 근무하시는데 또 힘든 점이 당연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또 코로나19도 있지만 다양하게 개인이나 부부 관계 다양한 관계들에서 이제 힘든 점들을 상담을 오시다 보니까 상담자로서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동료 슈퍼비전을 통해서 같이 그 사례에 대해서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공개 슈퍼비전을 통해서 또 전문가분들에게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정 계층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양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어떻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사업 기획하는 부분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직장인들 특히나 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저희도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네 이러니까 이제 직장인분들 퇴근하시고 나서 또 프로그램 이용하실 수 있도록 평일 저녁이나 주말 할 거 없이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힘들기도 하지만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교육 너무 좋았어요. 프로그램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해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나면 주말에 일했지만 네, 기분 좋게 하루를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럼 이제 뭐 급하게 갑자기 막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양산 시민분들께 한마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 둘셋 세상 모든 가족 양산의 모든 가족 누구나 이용 가능하니 인스타그램 팔로우 그리고 카카오 채널 추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아, 제가 MBTI 강신도로서 방조사님한테 너무 갈굼을 받았거든요. 이건 사이언스가 아니다. 나는 사이언스라고 주장하고 아니다. 이걸로 어떻게 근거로 판단하냐 아니라면서 제가 아니 막. 왜냐면 혈액형이 4개니까 4 곱하기 4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니야 제 생각이 맞다는 걸 아니 또 굉장히 막 평소에 보면 샤머니즘에도 약간 관심이 아니 관심 있지만 MBTI 이제 사이언스다. 아무튼 그래서 제 오늘 판단 내가 생각했던 건 맞다라는 걸 오늘 이렇게 방주사님 앞에서 당당하게 증명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 그리고 또 가족센터라는 이제 명칭에 걸맞게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뭔가 상담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았고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상담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게 너무 많다. 근데 나도 즐길 수 있다. 나도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이제 아예 인식이 생겨버리니까 다음에 꼭 남편 손을 잡고 남편과 싸웠을 때 이제 봐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한번 즐겨보고 상담도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이제 가족센터를 양산 시민분들도 함께 즐겼으면 좋겠고, 그냥 자유롭게 오셔가지고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 뭐 받으시고 상담도 뭐 해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양산시 가족센터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양산시 가족센터에서 양산시 공식 유튜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안녕. 아 진짜요? 안 돼요.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입니다. 됐나요? 됐다고 생각하시네요. 더 길게 상담 내용은 비밀보장이라고요. 네, 상담 내용은 절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